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비사 브라이트 김입니다. 오늘은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주차장에 나와서 새로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하는 포드 딜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마 200여 명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달리 자동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중고차 판매, 그리고 바디샵, 한국으로 말하자면 정비공장 같은 페인트 바디샵까지 있고 또한 저희 포드 자동차 딜러를 4개나 갖고 있는 오너이기 때문에 이곳이 헤드 오퍼레이션 센터로서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회사를 운영해가는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딜러는 캐나다 미국 자동차 딜러는 한국과 달리 자동차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정비도 같이 합니다.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처럼 서비스 따로, 정비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판매함과 동시에 그 차를 서비스 해줌으로써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또한 한국과 달리 고객이 원하는 옵션을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옵션으로 선택된 차들을 이 딜러의 오너가 자동차를 사와서 이곳에서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일하는 곳을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입구입니다. 워낙 좀 넓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편에 메인 서비스 건물이 있고요. 저 오토매틱 건물이 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메인 서비스는 리콜이라든지 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때 예약을 하고 들어와서 고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트와 퀵네인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퀵네인 서비스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없는 정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이어, 브레이크, 각종 경정비를 예약 없이 들어와서 빠르게 손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수리하는 곳입니다. 네, 뒤로 돌아오면 아까 그곳에서 예약했던 차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메인샵에 들어와서 차를 고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차를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리프트가 있고요. 이곳에는 약 30여 명의 정비사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여기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이곳 뒤에가 주차장인데요. 차들이 좀 부피가 크고 트럭같이, 그리고 많은 예약, 하루에 뭐 50에서 60건의 예약, 그리고 예약 없이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은 뭐 150에서 뭐 그 이상의 차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바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했던 앞에 세일즈. 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바디샵 건물이 있습니다. 직원들 주차장이 있고 저기는 지금 바디샵 건물이 있습니다. 컬리전 센터로 갑니다.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에 여기 건물 위에 이렇게 컬리전 센터라고 적어 있습니다. 자,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게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해 놓은 것, 보관해 놓은 주차장 같은 데인데요. 지금 차가 한 100여 대는 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쭉 F-150 트럭이 라인업을 되어 있고, 이쪽에 또 여름이라 머스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익스플로어가 지금 쭉 전시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익스플로어, 익스페디션, 상업용 트럭, 그리고 포드에서 인기 있는 서브, 이스케이프가 쭉 색깔별로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한번 차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